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페이지 370페이지 계약의 효력 해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시험에 거의 뭐 매번 나오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일단 개념 뭔가요?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에 항변권이죠. 일단 그 효력해가지고 핵심 강의 노트에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죠. 근데 부동산은 우리가 일시불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죠. 보통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이런 세 단계를 나눠서 거래하게 되는데,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금을 주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요 중도금은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니까 선이행의무이고요. 선이행의무는 선이행의무에 대해서는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는 것, 이것이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때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없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떠봤는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 못 해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가압류 같은 거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잔금을 주기로 한때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 다시 말하면 선이행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중도금 지체기간 요 사이에 지연손해금, 지연배상금도 합쳐서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을이갑에게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거죠. 따라서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는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다만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사이에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의무인 중도금도, 그리고 그동안의 지연배상금을 합쳐서 모두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 이행이 아닙니다. 까지 일단 보자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1, 2, 3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 이행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지만 법원이 그것을 고려해주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해가지고 동시이행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을 상계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론을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시이행변권 인정되는 경우도 이것도 지금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쌍무계약이죠. 그죠? 쌍무계약이 성립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각입니다. 그러면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고요. 또 매매계약의 내용이 담보책임도 뭐가 되겠습니까? 동시이행관계겠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하나의 계약이 아닌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했다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쌍방의 모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동시이행관계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또 아니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권리가 소멸됐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 원상회복 관계는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크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냐.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인 거고요. 또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로비를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러면 피로비 채권은 뭐죠? 유치권이죠. 안 줘서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인 거예요. 자,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매 대금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니까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죠? 동시이행관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변제, 돈을 갚는 거죠. 자, 돈을 갚는 것과 채권증서, 우리가 보통 채권증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해요. 자, 돈을 갚는 것과 채권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지만 영수증을 교부받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죠? 담보 말소죠.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아서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거죠. 따라서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많고요. 최근에 판례인데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목적물에 반환이 동시이행관계냐? 다시 말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그 상가 건물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게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안 해줬다는 이유로 목적물에 반한 상가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넘겨 보시면 이제 쭉 내용이 나오죠, 그죠? 조금 더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상 매매 대금을 안 주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동시이행변권이 뭐라고요?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그 사람의 행사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2페이지죠.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잘 정리하시고 좀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박스를 보시면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둘러나나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이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을 하는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고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결론인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건물이 매매 계약할 때는 멀쩡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불타서 없어졌다.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후발적 불능, 요 물건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된 요 A 건물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고 매수인이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지게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지만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없어요. 원칙은 위험을 누가요?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갑은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넘겨주지 못할 거고요.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 대금을 안 줄 테니까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 채무자라는 얘기죠. 따라서 원칙적 위험은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 을이 계약금 등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을 반환받기 어렵다면 대상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 매수인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못하게 됐다는 점은 똑같은데 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을은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해야 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갑은 매도인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 같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 부분은 상한 빼줘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이게 채무다. 근데 인도 후에는 어차피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인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할 문제이므로 채권자 매수인이 안 받아서 못 넘겨준 경우, 채권자가 수령주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옵니다.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지금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세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세 가지에서는 각각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오거나 최소한 두 문제는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양도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신다면 돼요. 근데 좀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는 이유는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깔끔하게 정리하시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예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병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 중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런 계약을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병, 돈을 받는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고요. 돈 주라고 시킨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 요 1억 원을 줘야 될 채무자를 우리가 낙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요약자가 누구고, 낙약자가 누구고, 수익자가 누구인지 정리하셔야 되고요. 예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이춘다, 1억 원을 준다, 요 관계를 우리가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병에게 매매 대금을 준다. 갑과 병, 을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왜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주라고 시켰냐면 전에 갑이 병에게 1억 원을 빌렸겠죠?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또 만약에 을이 갑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도 그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관계, 기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과 병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 관계가 무효임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에게 당연히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미 갑이 병에게 1억 원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또는 돈을 갚았다 뭐 이런 대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표시합니까? 병이 을에게 표시하겠죠. 이렇게 병이 을에게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첫째,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병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된다면 그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는 원상회복 의무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면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의 해지할 수 없고 합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 못하는 거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을이 갑에게 사기쳤단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임의적인 게 아닙니다. 이때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아요. 또 아니면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고 해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또 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요.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기, 강박, 착오를 위한 취소는 가능하고요. 또 채무불이행을 유한 해제도 갑과 을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을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해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수익의 의사를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375페이지 계약의 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